민이 선생님 늘 얘기하는데 지금 쓰기, 말하기, 특히 쓰기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요. 오호, 오호, 여깄다. 오케이, 그래서 넌 괜찮니? 라고 물어보네요. 오케이. 아이고, 꺼졌구나. 선생님이 꺼놨구나. 이러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사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괜찮아, 아니야, 안 괜찮아, 조심해라 이런 것들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 한다? I'm sorry. I'm sorry라고 얘기하죠. Sorry 어떻게 쓰나요? Yes, go, 그다음. L. 자, 소리가 sorry다, sorry, sorry, so 소리, er 소리, 이 소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응? 그러면, 여기까지 so일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 을이지. 어떻게 er 소리야? sorry 아니야? sorry? 어? 이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난 미안하다 하고 싶으면? I'm sorry. I'm sorry고요. I'm은 뭐 해줄인 말이에요? I I am. 소리가 그럼 무슨 뜻이에요? 미안해. 무슨 시에요? 어떤 시? 그러면 비동사,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요거는 무슨 뜻이 된 거예요? 사과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가 된 거죠. I'm sorry. 오케이. 그랬더니, 미안하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괜찮아. 이러네요. It's okay. It's okay. 좋습니다. It's okay. It는 뭐 해주는 말이에요? 오케이. 또 비동사죠. It is okay. 그럼 okay의 뜻은?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선 무슨 뜻이냐고요? 알겠어 할때 오케이 하죠.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It's okay. It's okay가 무슨 뜻이었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다 하려면 이거라 해야 되고요. 나는은 이거니까 나는 괜찮다 하고 싶으면 I am okay. I'm okay 해야 될것 같고요. 근데 I'm okay가 아니고 It's okay인잖아. 그거는 괜찮다잖아. 그럼 오케이가 무슨 뜻이겠어? 그래, 괜찮은이죠. 어떤 사람, 괜찮은 사람, 어떤 상황, 괜찮은 상황,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넣어서 이렇게 합쳐서 괜찮다가 됐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너 괜찮니? 오케이. 자, 지금 이시 무슨 뜻인지 자민이한테 다 가르쳐 줬는데요. 이시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it is okay가 이시 그것이란 뜻이니까, 응?
그래서 it is okay는 무슨 뜻이에요? 이 뜻이잖아요. 그럼 is it okay는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괜찮니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말이 그것은 괜찮니야? 너는 괜찮니야? 그럼 너는 괜찮니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은 괜찮, is it okay 왜 합니까? You're okay. 이거 누가다 같은데 이거 그냥 You are okay는 누가, 네가 어떻다, 괜찮다잖아. You are okay는 너는 괜찮다잖아. 내가 하고 싶으면 너는 괜찮다가 아니고 이렇게 묻는 말 아니에요? 너 괜찮니? Am I okay? Are you okay? I가 무슨 뜻이니? 어? 자민아? 어? 어? Am I okay는 그러면 무슨 뜻이야? Am I okay는? 나는 괜찮다. 어? 나는 괜찮다야? 어? 그럼 I am okay는 무슨 뜻이야? I am okay는 무슨 뜻이야? 이거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웠던 누가다 아니야? 이거 누가다? I am okay는 무슨 뜻이야? I am okay가 무슨 뜻이냐고요? 지금 나가 영어로 보고 너가 영어로 보고 그것이 뭐고 그 남자가 뭐고 그 여자가 뭔지 선생님이 다 가르쳤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문장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어? 지금 너는 괜찮니 만들고 있어. 너 영어로 너가 뭐예요? 그럼 너는 괜찮니는 뭐겠어? 어? You are okay. 또 그림 그릴까 선생님이 그동안 계속 그렸던 거 그려야 될 것 같아. 어? You are okay.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신경 쓰지 말고 You are okay.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다 까먹었어요? 새로 해야 됩니까?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오. 오. 그러면 You are okay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어? 비동사잖아. 어? 어떤을 어떻다 해야 되니까 비동사 썼지. 그러면 너는 괜찮다가 You are okay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 너는 괜찮니는 뭐겠어요? 하, 여기까지 오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지금 자민이 예, 안녕하세요. You를 써야 될지 I를 써야 될지 It을 써야 될지를 생각 안 하고 묻는 말 만드는 거. 어? 너는 괜찮니를 제일 먼저 뭐 했냐? 너는 괜찮니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부터 얘기했어. It is okay. 어?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잖아 그랬더니 그 다음 뭐라 그래? Is it okay?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니잖아 이거. 응? 오케이. 너는 괜찮니가 뭐라고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러면 여기에서 괜찮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안녕하세요. 예. I am. 뒤에 생략된 말. Okay. 괜찮지 않으면? No, not. No, not 이릅니까? Not. No, not 이릅니까? No. 여기다가 이게 yes가 no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는 not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I am okay에 not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배웠어요. 끄덕끄덕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냐고. I am okay에 not 집어넣어야 돼. No, I am 없어.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No, 그래. 아니, 뭐 또 4세로 배워야 됩니까? 응? 다 배웠던 거잖아. No, I'm not okay. Are you okay? Yes, I am. No, I'm not. Are you happy? Yes, I am. No, I'm not. 이라고 대답하잖아. Are you okay? 그랬더니 괜찮으니까. 그 다음, 너 괜찮니? 어, Are you okay? 그랬더니 괜찮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No, I'm not. No, I'm not. No, I'm not. Hey. 오호, 다녀. 지금 sorry도 못 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응? 그래서 선생님 지금 자민이 파닉스 더 까먹기 전에 지금 복화 수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랑 통화가 안 돼. 엄마 통화를 생각해 줄까요? 오케이, 여기에 다 있네 우리가 배운 거. 그러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